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전국통시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구본상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후보자들께서도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자신이 준비하신 비전과 정책을 소신 있게, 내실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값진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앞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은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충주 MBC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후보자의 자리 배정은 앞서 후보자 당사자들의 직접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세 분의 후보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새누리당의 최명현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무소속 홍성주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규입니다. 네, 6.4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방법을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께서는 1분 동안 기조연설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세 분 모두에게 제가 공통질문 세 문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됩니다. 이어서 각 후보들께서는 각각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신 이후에 이 공약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 두 분으로부터 보충 질문을 한 가지씩 받게 됩니다. 이때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이후 후보자들께서는 각각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사전에 합의된 내용대로 마이크 전원이 꺼지고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후보자들께 순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후보자들께서는 각별히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세 분의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시는 분께서는 이제 4년 동안 제천시장으로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15만 제천 시민들께서 누가 진짜 성실한 일꾼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솔직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후보자들께서는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제천시장 출마의 변을 주어진 시간 1분 동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약속된 대로 최명현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새누리당 제천시장 후보 기호 1번 최명현입니다. 우리 제천은 외지인들을 불러들여서 돈을 쓰게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삼안의 초록길이라든가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 을임지 역사 박물관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또 4년 동안 45개 업체를 유치해서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4년 지금까지 한 일들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제천 시민들이 살맛나고 행복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홍성주 후보께서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6.4 지방선거에 제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기호 4번 홍성주입니다. 지금 제천시는 제자리걸음을 하다 못해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참담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240군데 중에서 행복지수가 223등이며 고용창출 역시 224위, 통계에 의하면 충북 도내에서도 하위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이끌었던 이 자리에 계시는 최 후보께서는 행복했다,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천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무엇인가 물으러 왔습니다. 모르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입증하고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은 검증해서 시민에게 대안과 함께 제천시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대화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근규 후보께서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호 사태에서도 우리는 가슴이 아팠고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기고 그 불행 속에서 또 시민과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제천시도 이제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먹고 살기 어렵고 나날이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제 시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제를 알고 중앙인맥에 중앙에 가서 경제적인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정파와 상관없이 여야와 상관없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 함께 통합하는 그런 통합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합시장, 경제시장, 새로운 이근규가 적임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기조연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세 분께 제가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 관련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제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기업 유치는 향후 경제 성적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역시 열악한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업체 유치 방안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울러서 청년 일자리 확보 방안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 경제 관련한 여러 가지 공약들은 후보들께서 다들 1번 공약으로 내세우실 만큼 중요한 공약이고 유권자들께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유권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좀 설명이 납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아울러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각 후보들께 2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홍성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우선 어려운 그 애로사항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여건에 또 환경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제천은 우선 특히 보면은 남해에 비해서 특정한 조건이 있다면은 제천은 일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연구소라든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 공약에 이미 나와 있는 21가지 공약을 이미 발표했죠. 타 후보들은 발표는 안 했더라고요.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태양광 발전소, 즉 원자력으로 지금 전기를 만드는데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지자체가 건의해서 정부가 유치하는 이런 그 어떤 연구소 또 태양광 발전 이런 크게 보면 이런 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 또 원만한 이런 환경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우선 슬로건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회적 기업. 또 제가 협동조합 오래 하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5명 이상 모이면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 만들고 또 노인 일자리 또 젊은 청년이 할 수 있는 특히 노인들은 환경 안내원 또 공원 휴게소 또 관리원 또 도심지 관리원 이런 노인들을 만들고 일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젊은이들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아까 같은 R&D 이런 연구소를 만들면은 고급 인력이 저도 아들이 대학 나와 지금 청주가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서 인재 육성해서 외지에 나가서 제천을 돌아오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제천이 다시 신호 효과를 높이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새로운 R&D 연구소 또 태양열로 인한 그런 좋은 솔라 이런 그 발전소를 만들면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큰 기업들이 또 유치하게 됩니다. 또 물론 그 기업들 연구소의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조세 감면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대단히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하고 나아가서는 노인 일자리 또 젊은 청년 일자리 이런 나머지에 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분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근규 후보께서 이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죠. 예. 영국에서 중국에게 홍콩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오래전 역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때 영국에서 중국에 요구한 것은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차 무료로 그 땅을 영국에서 다 쓰겠다 이런 뜻이었었죠. 그리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홍콩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고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 홍콩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제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물론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저는 시민이 저 이근규와 시장이 되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면 땅이 됐든 산이 됐든 임야가 됐든 그 기업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마음껏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기업이 오려고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물류 기지가 부족하고 또 그 물류 이동하기 위한 컨테이너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오지 못 오려면 그 물류 기지와 그런 컨테이너 기지가 필요한데 최근에 다행히도 철도청에서 코레일에서 그 컨테이너 야적장을 일부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장이 되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팀이나 특정한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를 닥달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자기의 인맥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중앙무대에 올라가서 재벌기업을 만나 설득하고 토론하고 장관을 만나서 제천이 왜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일즈 시장에 저 이근규가 적임이 아닌가 저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명해 후보께서 이 공통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민선 5기 재임 기간에 45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2,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것은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와 또 한국형 전기 설비 통합 실증잔지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전기에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모두가 제천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제천의 근로자들이 제천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주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또 지원해주고 해서 특화된 기업 유치 사업을 벌린 결과 지난해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국의 8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민선 6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제2산업단지에 지금 75%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빨리 36만 평 정도 제3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기업 유치와 지금 우리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체를 비롯해서 고용 창출에 모든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취업을 하지만은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비를 대준다든가 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도 이제 알려주고 또 우리 주부들이 파트 시간제로다가 그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해서 제천 상공회의소를 만들면서 거기다 센터를 설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고루고루 정보를 골고루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우리 취업에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제천은 또 맑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지역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 관광은 특히 경제를 위해서라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분 후보자들께 묻겠습니다. 제천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방안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신지 특별히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근규 후보부터 역시 2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 관광 활성화가 우리 생활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체죠. 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시설일까요? 건물일까요? 아니겠죠.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사람이 모여듭니까? 관광의 요체는 역시 노스텔자,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모리,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요즘 얘기하는 기업 경영 마인드로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만 사람들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관광을 갈까요?
우리 최종렬 대장이라고 우리 제천에 아주 유명한 탐험가인데 그분은 인류 최초로 탐험을 했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것을 간 것이지 관광을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한 남자죠. 자, 우리 제천에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제천에 있는 제천다움, 제천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역사 이런 문화를 가치를 창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번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나시죠? 5월 8일 어버이날 어떤 선물이 가장 인상에 남던가요? 꼬깃꼬깃하게 만든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그리고 거기에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서툴게 쓴 글씨 우리는 그걸 달아주는 아이를 얼싸안고 울었죠. 왜 그렇습니까? 추억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를 통해서 사만의 초록길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이 온다고요? 저 개띠인데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얘기 아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추억과 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인간이 만든 그런 물질적 가치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이미 전 세계 문화 산업이 이미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이 살려면 이런 스토리 마케팅 또 스포츠 마케팅 가치 창조를 해야 됩니다. 네. 2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어서 최명현 후보께서 이 관광 분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미 우리 2012년도에 청풍호 자작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풍호 모노레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지난해보다 한 천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배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까지 감사의 전화도 외식업 조합장도 저한테 전화를 하고 청풍의 외식업 조합장은 아주 이거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고맙다는 식으로다가 전화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도 이제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되고 또 경찰청 힐링 리조트가 금년에 이제 그 오토 캠핑장은 개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또 이제 그 모든 리조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 그 휴맥스 연수원도 유치해가지고 이것도 바로 이제 금년도에 착공이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관광객을 이제 불러들이는 이런 시대를 열 겁니다. 금년도 9월 1일에 청풍호의 그 수상 비행장이 또 준공이 됩니다. 또 내년이면은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가 준공이 됩니다. 그린 케이블카만 준공이 된다면은 아마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각지에서 우리 제천으로 몰려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말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청풍에서 오시는 분들을 청풍만 구경하고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삼한의 초록길을 만드는데 말끝마다 토목사업 토막사업 이것은 토목이 아니고 땅에다 나무를 심는 겁니다. 땅에다 나무 심는 것도 토목입니까? 사회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참 이렇게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이런 분들이 시정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토목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토목 하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홍성주 후보께서 관광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2분의 시간입니다. 두 후보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근기 후보께서는 관광에 대한 정의에 대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최 후보께서는 관광에 대해서 큰 사업을 많이 벌려서 사람이 오도록 하겠다 이런 정의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제천 관광은 어떤 그 벨트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풍에 왔다가 의림지 왔다가 탁사장 보고 박달재 보고 다시 돌아가는 벨트형 원형이 돼서 그럼 체형적인 어떤 체류형으로 또 묵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리조트 또 무슨 호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풍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는 우선 청풍 쪽으로 비봉산 쪽으로 옥순대교 쪽으로 청풍을 관광 특구로 조성해가지고 국민 관광지 특구로 조성해서 체류형으로 먹고 놀고 먹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이제는 묵고 정말 느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코레일역에 지금 현체 후보께서 뭐 버스를 투어해가지고 뭐 제천 청풍을 보이고 한 바퀴 투어 돌리는데 제가 많은 분 물어봤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다시 제천을 찾는다고 물어보니까 볼 게 없다. 잘 때도 없고 쉴 곳이 없다. 저는 느낀 것이 우리 제천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보고 느끼고 신기 있는 이런 그 관광을 해야겠다. 저 일전에 청풍에 가서 물어보니까 청풍 면밀들 얘기가 규제가 강하고 허가가 까다롭고 모든 것이 어렵다. 그래서 관광객이 청풍면으로 안 들어온다는데 우선 비봉산 일대, 청풍면 일대,
옥순대교 일대 이쪽을 관광 국민 관광지로 묶어서 소프트웨어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봉양의 자양령당 지난번에 본 택시 기사가 뭐 손님이 와서 자양령당이니까 우리 택시사 얘기가 자양령당은 빵집이 있습니까? 이 정도인데 우리 제천 시민도 아직 이 자양령당하고 주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림지 보고 청풍 보고 다시 봉양을 보고 자양령당을 보고 청풍을 건네서 청풍의 부결로다든가 뭐 나룻별로는 자동차 건너간다든가 원타치 어떤 그 타원형 이런 그 체류형 관광을 만드는데 앞으로 저의 시장이 되면은 그런 관심을 둬서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제천시는 또 노령화 지수가 108에 달할 만큼 노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 복지 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노년층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대처 방안들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최명현 후보부터 역시 2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의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비율을 봤을 때 22,660명 정도 돼가지고 16.5%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5기 때도 공약을 하고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실버 카페 같은 그런 그 노인 공동 작업장을 이제 8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65세 이상 되는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는 틀리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른들에게는 안부 전화도 해드리고 또 건강은 어떠신지 살펴보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 돌봄이 사업을 이제 시행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특히 어르신들의 병의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으시도록 해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그 추운데 보건소 마당에 가서 줄로 쫙 서서 기다리시다가 거기 가서 이제 주사를 맞으시 오히려 감기 예방 주사 맞으러 왔다 감기 들려서 가시는 노인네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병의원에서 직접 맞도록 이렇게 또 해드렸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가 이제 그 이제 노인, 어르신네들을 위해서는 이제 뭐니 해도 또 어르신이 되면 치매 이 병이 제일 그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예방 및 그 재활센터 같은 것을 보건소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치매 초기에 어떤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치매가 걸리셨더라도 이게 치료를 재활 치료를 해서 치매에서 벗어나는 이런 우리 그 보건복지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뭐 고령화 사업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 노인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예방도 해주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어서 홍성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에 제천에서 우리 그 어르신 점심시간에 정말 그 독지가들이 무료로 점심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럼 제가 매번 가서 어르신들 눈빛을 보지요. 근데 점심을 먹고 밥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 점심 맛있은가 하려면 저한테 죄진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십니다. 왜 고개를 숙이냐 물어보면은 점심 먹고 할 일이 없대요. 저는 그동안에 농촌과 농업과 협동조합에 오래 근무하면서 농촌이 요즘에 그 유휴농지 참 많습니다. 이런 유휴농지를 개발해서 우선 어르신들이 어떤 농장에서 일도 하고 거기서 나아지는 콩이나 저기서 나는 신토부리 또 이런 그 로컬 푸드의 농산물 가지고 된장 공장 어르신은 맛 잘 보죠. 간장 공장 만들어서 제천시를 기업을 노인 기업도 만들어주고 또 일거리도 만들어주고 또 특히 노인들 어떤 그 어린이 공원 또 지역 공원에 관리도 하고 또 환경 안내소에 일할 수 있는 이런 제공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돌아가면서 어르신한테 월 뭐 이렇게 복지 문제에선 목욕료를 한 번에 한 번씩 해준다거나 또 건강 우리 그 저 보건소의 차량으로 인해서 어른들 건강을 돌봐준다거나 또 어떤 그 지금 읍면동에 요즘에 우리 최 후보님께서 경호당 아주 많이 지었죠. 여름에 문 닫고 있습니다. 이런 경호당에 독거 노인 돌봄이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이런 어른들이 다섯 여섯 명을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공하고 또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가내공업 기업 콩나물 공장, 된장 공장 이런 거 만들어드리고 하여튼 어른들이 힘차고 또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가 뒷바라지하고 보존해서 어른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역은 어떻든 간에 그런 함께 잘 살아가는 시대에
노인 인구가 이제 우리가 제천시도 2만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복지 문제 저는 늘 주장하지만 큰 대형 사업을 줄여서 나머지 이런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복지 문제 특히 어른 특히 공경 노인 공경하는데 그런데 비용을 좀 많이 쓴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근규 후보께서 노인 정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노령연금, 노인연금이죠. 그걸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돈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한다 안 한다 이런 기준 자체가 어르신들 스스로에게 얼마나 비참한 그런 현실인지를 아십니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주도적 참여자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복지의 대상이나 무슨 수혜의 대상처럼 만드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길러내느냐고 피땀을 흘려서 정말 뼈고름 다 빼내서 이 사회를 일궈온 분들입니다. 우리 제천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이 사회의 경륜을 가진 분으로서 지혜와 이 사회의 많은 여러 가지 계획을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서 우리가 예우해야 됩니다. 저는 원로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원로회의에서 그동안 교사는 교사로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농민은 농민으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했던 자신의 경륜과 지혜를 이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백수시대에 맞게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11조도 내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한번쯤 바꿔가야 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제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시민적 합의사항 아닐까요? 네. 자, 지금까지 해서 제가 드린 공통 질문에 대해서 세 후보들께서 각각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께서는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상대 후보 두 분으로부터 보충 질문 한 가지씩을 받겠습니다. 이때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규 후보부터 공약 발표 2분 동안 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이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제가 생기면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시험을 해봤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230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죠. 예산을 따는 데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도 그렇고 경제적인 효과를 늘리는 데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시장,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이근규가 나서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업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아시아시멘트나 시멘트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가했던 우리의 정말 잘 나가던 시절, 철도 산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었던 우리들의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 제천의 새로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정 집단과 특정 세력들이 지역의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냄새 펄펄 나는 이런 제천시를 이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지역으로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통 혁신이라고 하죠. 이제 제천에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도약 그리고 제천 시민 모두가 함께 100% 모여서 함께 뛰는 통합의 시대입니다. 여야 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이당 저당 따져서 뭐합니까? 여야 상관없이 그리고 선거 때 누굴 도왔고 안 도왔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가 공직자든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든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든 함께하면서 제천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규 후보의 공약 2분 동안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나머지 두 후보께서 이제 차례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최명현 후보 그리고 홍성주 후보 이런 순서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30초 동안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 동안 제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현 후보께서 질의해 주실까요? 사회자분께서 공약을 얘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기업 유치한다는 그 저 소리 한마디만 하고 나머지는 서론만 그냥 쫙 늘어났어. 그리고 또 제천시가 뭔 냄새가 그렇게 펑펑 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천시가 그렇게 잘못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대기업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제천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왕암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것입니다. 정말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지요. 왕암 폐기물 매립장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차수막이 터져버렸으면요. 거기에 산업단지고 뭐고 들어올 기업이 없습니다. 제천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왕암 폐기물 매립장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투명한 행정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점을 숨겨놓고 있으면요. 마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숨겨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을 최명현 후보가 잘못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학연, 혈연, 정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통합해야 됩니다. 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까? 혈색, 얼굴색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파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필요하다면 흑인도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미국으로 자본이 몰리는 겁니다. 우리 제천에서 최명현 시장님처럼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모든 걸 하면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홍성주 후보께서 이 후보께 질의하시고 역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근규 후보 논리적으로 아주 그 말씀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게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근규 후보 지금 정파 학교 따지지 말라는데 평소에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떡하시면 고대를 나오셨다, 학생회장 했다는데 여기 대학원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우선 그 지역에는 이근규 후보가 말씀하신 논리적인 것보다는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 유치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네. 지역에서 자란 자녀들이 의지를 가지 않고 네, 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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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제 생각에는 우리 홍 선배님께서 제가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기업이 와야 되느냐. 첫째는 최첨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 와야 됩니다. 굴뚝 없는 기업, 21세기에 맞는 기업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의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사가 있습니다. 항공기 회사죠. 닌텐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임기 회사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기업이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회사가 그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 주위에 상당한 시민들과 상당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생각하고 가지 마십시오. 자꾸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것이 더 크다 작다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정말 대기업이 오는 것이 만약에 필요하고 대기업 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고요. 저는 누가 시장이 되든 대기업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나가야 된다. 이런 제 신념적 입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대기업의 재벌 총수하고 끊임없이 논쟁할 수 있는 소통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네.
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최명현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역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천은 이제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기 위해서 60여 년간 시내를 관통하던 태백선 철도가 이제 이설됐기 때문에 동부권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신백동에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과선교 철거가 이제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시내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신백동에다가 한방자연 치유 복합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신백동 또 신백동 체육공원 옆에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 체육관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했는데 선거 끝나면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동부권으로 봤을 때도 화산동하고 강제동하고 이어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그 화산동에서 강제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고 또 역사도 이제 새로 신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그 역세권 개발 사업과 동시에 시내 버스와 또 택시가 이렇게 환승하는 이런 자리로도 만들어서 청풍호로 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또 우리 또 시내로 통과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내 버스를 자유자재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말 제천은 그렇게 해서 동부, 남부, 서부, 북부가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토목공사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기반 구축을 사업을 하는데 토목공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토목공사라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혼납니다. 네. 이렇게 최 후보의 2분 동안의 공약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후보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경험하셨듯이 30초의 질문 시간이 짧습니다. 요지를 잘 살려서 두 분께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도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기회를 홍성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 아까나 지금이나 계속 그 대형화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제천시 지방비가 얼마고 지금 총 가져오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종 최 후보님이 민선 5기, 6기 들어오면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약 3천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제천의 지방세수가 연간 세외수입 세수 걷어봐야 680억입니다. 그럼 1년에 680억이 4년 동안에 3천억이 들어가면은 무엇으로 복지를 하고 무엇으로 시민 경제를 살리고 무엇으로 고용 창출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우리 홍성주 후보는 말씀할 때마다 수치가 근거 없는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재산세 수입만 해도 103억 해갖고서 우리가 우리 세금을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540억입니다. 539억 1천만 원, 539억 7천백만 원. 그래서 540억이라고. 예, 예. 그리고 또 세외 수익까지 해가지고 천억이 가깝습니다. 678억. 그렇게 해서 우리가 678억입니다. 말 들으세요. 말 들으시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 금년에도 2,311억을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다가 이런 보조사업도 하고 시설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 보조사업 다 제하고 또 공무원 인건비 부족한 거 보태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한 천억 정도는 시장이 이 사업 저 사업을 할 수 있는 제가 말하자면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한 천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문제가 없고 우리 도시도 대형 사업을 해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또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뭐 아까 얘기하시는데 물론 저도 민선 5기에는 대형 사업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서 전에 큰 사업하고 지금 자음 사업하고 이렇게 구색 맞추기를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저희가 후보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은 잠시 후에 드릴 거니까요.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실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근규 후보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예, 뭐 토목 사업도 해야죠. 뉴딜 정책처럼 토목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길도 있습니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점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토목 사업을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에 있는 전문 건설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평촌 고향에 간 정비 사업 청주 업체가 했죠. 무도촌 시곡제 수해 방습지 개선 사업 청주에 있는 업체가 했죠. 이걸 갖고 지역에 무슨 돈이 돌아갑니까? 그 점에 대한 것을 해명하셔야 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성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도천 같은 거나 원서천 같은 사업은 도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구로다가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청주업체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우리 시에서 발주는 금년에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16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구 입찰을 해서 하는 거고 또 이 하청은 또 제천분들이 맡아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한테 뭐 전국 그 외지 업체에다 왜 줬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고 그 삼만의 초록길도 저한테 실패한 작업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경남 함양에 가면은 상림숲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걷는 길인데 그건 폭이 우리보다 더 넓고 80m나 됩니다. 1년에 관광객이 거기 오는데 100만이 넘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브라질에도 그런 도로가 있고 또 네덜란드도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0m에서 한 1080m 이 정도 돼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례를 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만 관광객이 과연 오겠느냐. 만약에 관광객이 왔으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관광객이 오면은 이제 그때 이근규 후보는 아마 거기 안 오실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한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성주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실 시간인데요. 역시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미 뭐 시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보도를 통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교육, 문화, 정책, 여성, 또 아동, 유아, 농업부분까지 제가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발표한 것은 이미 제천시가 민선 6기에 3천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데 그런 금액을 어떤 경비를 절감해서 그 남는 경비를 가지고 지역의 유아, 또 교육, 또 노인, 또 농업,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우선 컨설팅을 해서 그런 쪽 부분적으로 우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우리 제천시에 요즘에 보면은 옛날 석탄 산업 또 무연탄 또 교통 중심에 한 3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큰 강원도에 있던 지사 지점들이 모두 다 제천에 있었죠. 지금은 영업소 뭐 지금 연락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천은 우선 내수 경기를 중점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제가 시장이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냐 또 중지할 것이냐 이런 걸 파악해서 한다면 삼만의 초록길에 150억 예산에 뭐 한 50억을 절감한다든가 또 교육문화컨벤션센터에 한 200억 정도를 절감한다든가 또 신월동에 지금 하고 있는 복합미니타운에 약 8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데 이런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최명은 시장의 어떤 현 시장으로서 후보의 그런 그 논리적으로 중앙단위 자금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우선 그 제천이 그런 이 경비를 절감해서 저는 복지에 그런 쪽으로 써서 우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20만이 넘었죠. 같은 주변의 원주는 30만이 넘었습니다. 제천은 13만 7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그 내수 경기를 살려서 각종 그 복지 문제에 심히 살아가는데 원활하도록 요즘에 불경기 돼서 뭐 업소부터 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저는 첫 번째 공항을 가장 중요한 경비를 절감해서 복지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홍성주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서 나머지 두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는 이근규 후보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죠. 예, 우리 홍성주 선배님 공약하고 좀 비슷한 그 의견들이 많은데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삼만의 초록길을 우리 최명현 후보께서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삼만의 초록길은 건강을 위한 뭐 길이라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관광을 위한 길이라 그러면 전 실패작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주 후보의 생각이 어떤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삼만의 초록길에 4차선 70km 도로가 두 개가 뚫릴 거라는 하나는 이미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뚫릴 거라는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한의 초록길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 농지고 또 충분히 워킹할 수 있는 뭐 걸을 수 있는 길만은 되지 나무 심고 우리 거대하게 투자해서 경제 유발가가 안 나온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이 숲이고 또 그 지역이 물, 경관 함께 어우러졌다면 충분히 어떤 아름다운 그런 그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 마인드가 되지만 지금 봐서는 그냥 단순히 걷는 길로만 봐가지고는 경제효과가 없다. 차라리 뭐 메나리깡을 한다든가 하다보면 차분한테 돈나물깡을 돈나물 심어서 시민이 여유있게 뭐 메나리를 뜯든지 돈나물을 뜯든지 녹색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길로 만들 때 지금같이 거대하게 크게 해서는 큰 경제의 효과가 없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복지 문제로 사용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최명현 후보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성주 후보 아주 서론은 참 대단합니다. 아주 이 서론처럼 얘기하기에서는 이제 안 되고 삼한의 초록길이라든가 미니복합타운이라 미니복합타운도 액수가 800억이 아니고 380억입니다. 아, 1차 다시 예, 시험 그리고 아닙니까? 2차 시험 삼한의 초록길도 150억인데 아마 90억은 이미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50% 이상이 국도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절약을 어떻게 합니까? 네, 뭐, 우리 네. 예. 그럼 뭐 그대로 이미 오너께서 뭐 목적을 둬서 하는 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시장이 바뀌면 중재할 수 있죠. 그 조건 때문에 예산 절감하죠. 시장이 바뀌면. 그 조건 때문에 네. 국도비를 아마 준 거기 때문에. 후보님께서는 그 조건이 없으면 네. 국도비를 못 받죠. 지금 네. 자유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홍 후보께서 이에 대한 삼한의 초록길 지금 관련해서 생각을 좀 밝혀주시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시장은 그 지역의 오너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어렵다라는데 마치 차기 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삼한의 초록길을 시작한다, 교육문화센터를 시작한다 이런 사항들은 제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우선 시민의 어려운, 경제의 어려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즘에 시내 가보면 업소들이 다들 장사가 안 된다, 허리가 아프다, 택시가 안 된다. 제천 시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장으로서의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오너가 판단해서 어떤 지적으로 판단해야죠. 뚝심으로 미면 됩니까? 이것이 옛날에 심 좋고 일 잘하는 손은 쥐말 안 된다는데 이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시민이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시민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이런 행복지가 높아지는 이런 시를 만들어야만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네. 이제 각 후보자들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께 5분 동안 드리겠고요. 말 그대로 각 후보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원하는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함께 답변하시면서 자유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열되지 않도록 또 특정 후보에게 치우쳐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도 질문 답변 시간을 가급적 1분씩을 넘지 않도록 총 드리는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진행은 최명현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주도하셔서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함께 토론해 주시죠. 네, 어제는 우리 이금규 후보한테 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홍성주 후보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 16일 날 발표한 우리 제천시 농업 예산이 280억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1년도에 490억이었었고 금년도는 578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반 숫자도 안 되는 것을 발표를 했는가 하면 또 우리 홍 후보께서는 봉양농업에 27년간을 근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근무한 거는 얼마나 되느냐 이러니 허구한 날 내 업무하고 상관없이 남의 행사장에 끼우고 타면서 행사장이나 쫓아다니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고춧가루 공장에서 3,7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또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시민들도 저 사람 뭘 하러 다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 뭐 자치단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연도는 뭐 아마 9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산 군납고추를 비리 사건에 대해서 박모라는 그 직원이 구속되고 파면됐죠. 그러나 홍 후보는 또 산업 안전보건 위반법으로 해서 100만을 벌금을 물었고, 그 다음에도 또 찹쌀 사업에 그 사기를 당해갖고 우리 농협에 막대한 지장을 줬습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그 직원들이 지금 제가 독단적으로 했는지, 예? 독단적으로 했는지, 조합장이 그걸 관여를 하면서 발을 싹 뺐는지, 이런 것을 한 1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농업 예산을 보니까 2013년 대비 30.5% 14억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예, 게 맞습니다. 거죠. 예, 제가 드린 그래서 뭐 자세히 제가 뭐 도표가 안 나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확인해서 예. 다음에 주면 되지만 예. 14% 줄었더라고요. 농업 예산인데 14%가 줄었고요. 우선 그 최명원 시장께서는 봉양 고춧가루 공장에 한번 왔다 갔습니까? 몇 번 갔어요. 언제 갔습니까? 갔는데 가고 갈 때마다 문이 걸려 있어요. 제가 6시 이후에 오셨구만요.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다. 나는 저는 주말로. 저는 그 제천시 최종현 시장 된 뒤에 봉양 고춧가루 공장 한 번도 왔다는 걸 못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시장으로서 물론 안 와도 됩니다. 바쁘시니까. 그러나 고추농산 제가 짓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고추산업연합회 자동관리위원 부위원장이고 한국고추산업회 이사입니다. 제천 고추유통시장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안동 고추시장 가봤습니까? 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에 관심이 우리 시장이 없습니다. 야,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요. 제가 산업위반법 걸금은 우리 직원이 다쳐서 쌍벌죄로 제가 공동대표로 100만 원 부른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구속된 일 없습니다. 예, 파면된 일도 없습니다. 시장으로서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시장으로서 점잖지 못하게 무슨 일개 농협을 조합장을 폄하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지요. 분명히 파면되고 예? 구속됐습니다. 만약에 파면되고 구속된 일 없습니다. 다시 예. 그 파면되고 옛날에 군납할 때 그것은 우리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무슨 그 절 보고 전시세 행사 다닌다는데 최 시장이 그 열심히 최상께서 한다는데 제가 전세를 한 것은 농협을 위하고 또 저는 비상임 조합장이기 때문에 농협의 복지, 조합원의 권리, 지금은 조합원의 예. 행복 이제 최 후보께서 주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다음은 또 우리 이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저께도 이제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검찰에 지금 고발당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모든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어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우리 저 상대방을 비방해서 문건을 돌리다가 비방을 해서 그 전과자가 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해서 이번에는 아마 가중처벌을 받지 않나. 또 어떤 그 내저 뭐 우리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저 시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런 가정처분이 되면은 참 여러 가지 형법을 오르다가 죄량이 크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제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중대한 지금 답변을 좀 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답변을 해주시죠. 최민현 시장님 예. 좀 점잖게 합시다. 오늘 실장님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지역사회 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긴들 뭐합니까? 지역사회가 같이 살아야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사실 없습니다. 참고인으로 제가 있었던 사실을 가서 충실하게 소명했죠. 그건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일이지. 네. 어찌 시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공정에 대해서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5분 동안 여러분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 제가 개입하지 않고 주도를 가지시고 토론을 하시기를 원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여나 이 시간이 과열돼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 후보들께서 조심해 주시고 또 답변 시간도 자유롭게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이해하고 이 후보자님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좀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홍성주 후보께서 주도를 가지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최명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4년 동안에 뭐 열심히 고생하시고 수고가 좀 많으셨습니다. 또 부지런하시고 통 큰 데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저
칭찬을 드립니다. 또 선배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부지런하고 통 커서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무슨 그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냈느냐. 지역 오히려 세수가 4.7%가 줄어서 전국 대비 2.6% 줄었다면 약 제천 시민의 소득이 7%가 줄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시민, 자영업, 택시업, 건설업, 또 임용업, 목욕업, 노인, 청년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한번 임기 내에 4년 동안 무엇을 해냈습니까? 무엇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사업을 하려면은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려면은 조사하고 준비하는 데 2,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사업을 또 합니다. 실례로 우리 그 인근의 단양에 그 수족관을 만드는 것도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4년을 가지고서는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그 속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아마 천만 명 관광객이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거 숫자가 안 됐던 게 늘어서 우리 음식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좋아하시고 또 45개 기업체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아마 2천 개 이상 창출을 했다면은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자 됐습니다 또, 지금 지금 됐습니다 그 기업체 유치 때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75% 분양됐다는데 지금 바이오밸리 그 공단이 비었지 않습니까 예? 비었는데 무슨 75%가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앞으로 최 시장님이 4년 동안은 그런 기반을 닦았다는데 그럼 앞으로 4년 이후는 지금 3천억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도면 시장님 이거 안 됩니다. 3천억은 무슨 3천억입니까? 3천억 합니다. 3천억, 뭔 숫자를 가지고 3천억이라니까. 신월동 한방타운 만들어야죠. 글로시트로 만들어야죠. 최 시장님 집 앞에다 만드는 지금 저 박물관 만들어야죠. 예? 컨벤션 센터 지어야죠. 이 총단 3천억입니다. 박물관 근데 아까 얘기한 잠깐 기다려보세요. 세수하고 지방세 다 걷어봐야 678억인데 예? 678억을 4년 동안 다 넣어도 복지는 뭘로 하겠습니까? 정책 뭘로 할 겁니까? 그런 그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아무리 통이 크셔도 지역 시민이 살아가는 그쪽으로 코드를 맞춰주셔야죠.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할 예산을 얼마 가져왔습니까? 지금 정확히 예산을 얼마 4년 동안의 예산은 매년 연도별로 오는 거지 어떻게 4년 동안 예산을 한꺼번에 갖다 놓고 그래, 사업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하신 사업에 지금 얼마나 도비 국비 얼마 따왔습니까 전체를 한번 발표해 보시죠. 전체를 금년도만 해도 시장이 그걸 알아주죠. 금년도만 해도 시장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 총금액 말씀을 달리고 금년도만 해도 5,923억을 저기 국도비 5,923억은 철도 닦는 겁니까? 철길도 닦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닦는 거죠. 중부 내륙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최세 가져왔습니까? 그건 국책적인 사업입니다. 시장은 제가 되든 이청재가 되든 누가 되든 시장은 다 가져온 겁니다. 국책 사업 그런 그 허성 같은 말씀은 심해 타지 마세요. 지금 유권자 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5천억 갔다 3천억 갔다 이런 관광객 천만 명 갔다. 관광객 천만 명 가서 지역의 실효 지역가 높아졌으니까 청풍문화단지 안에 지금 뭐 물 한 병 팔 데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식업조합장이 감사하다고 전화 왔었다고. 네. 어느 감사 전화가 왔습니까? 외식업조합장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때 감사했지. 저도 오늘 왔습니다. 조합장이 일 잘하고 고추 잘 팔아주고 당뇨고추 개발해서 해외 수출 잘한다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유권자가 다 계시니까 그런 실질까지 지금까지 결론이 그럼 얼마를 4년 동안에 뭘 잘했으며 앞으로 뭘 하겠다는 예산을 얼마 가져왔는지 아 680억씩 안 되는 세금 제천시민 13만 7천 명이 거둔 세금이 에? 680억인데 이 세를 4년 만에 다 집어넣어도 3천억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4년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최 시장님 잘하고 모든 일을 시민이 소득이 된다면 제가 시장 왜 나옵니까? 예? 너 협동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 상황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총 얼마 확보했습니까? 얼마 확보했습니까? 매년 그래도 2-3천만 원씩 2-3천억씩은 2-3천만 원? 2-3천억 2-3천억? 2-3천억 어디다 썼습니까? 아, 지금 지금까지 추진한 3천억 썼는데 시민 살기 어렵습니까? 아씨 그것을 우리 시민 산다 배급을 나눠 인구 계속 줍니까? 에헤 이런 인구는 계속 줄고 소득은 줄고 취업률 떨어지고 행복지수 떨어지고 뭐 하나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시정을 잘못 운영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시민 다 보고 우리 제천 시민 다 보고 계시는데 뭐 이거 저 둘이서 대화하는 거지 아니지만 시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 운영을 잘하는 분이 네. 농협을 적자 운영을 합니까? 적자 안 났습니다. 적자, 20년 동안 한번 적자 안 났습니다. 공개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 한번 공개합니다. 네, 농협은 농협 조합을 공개합니다. 최 시장이 저한테 공개받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공개 내역을 한번 저기 우리 농협은 우리 조합원은 저를 사랑하고 저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합원에 대한 긍지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은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지 최명은 후보한테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네. 네. 이렇게 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열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후보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근규 후보 주도로 5분 동안의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두 분 좀 자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마음도 아프고요. 지금 사실 유세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물론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율동 유세를 했다는 제보가 있긴 한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이 시민들이 혹시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급히 저희 선거운동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과거와 같은 선거운동 하지 말자. 그냥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근규 찍어달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근규가 시장이 된다면 무엇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천의 무엇이 가장 안타깝고 여러분들 분노하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경청하는 경청투어를 하자. 민생 현장 속으로 다니자. 이렇게 간곡히 호소를 했고 정말 저를 도와주는 많은 운동원들께서 깊이 진정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지금 선거운동을 통해서요. 무슨 쓰레기 봉지 듣고서 청소하는 그런 쇼 해가지고 표 얻고 이래가지고 시장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정말 우리 제천에 13만 시민이 어떻게 하면 20만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13만 시민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최명현 시장님, 저 후배 아닙니까? 저 정말로요. 두부마을 가서 정말 형수님 좋아했던 후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선후배 간에 이렇게 후보로서 싸우고는 있지만 경쟁하고는 있지만 저 정말 아껴줘야 될 후보 아닙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음해하고 모함하고 없는 사실까지 막 들이비치십니까? 시민들은요, 과거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저 이렇게 믿습니다. 저 이근규의 삶,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배님,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 점 우선 반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반성의 말씀부터 하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확인을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뭐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알고요. 나간다면 예, 예. 우리 이근규가 제가 이제 정식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저 토론을 통해서 서울대학병원 원장 선거가 있었다. 당연히 재임될 줄 알았는데 낙선되어서 관계자분들이 물러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병원 유치를 못하겠다라고 유치를 못했다라고 해명하셨어요. 그 납득이 안 가더군요. 제가 서울대병원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밤을 새워 조사해봤더니요 어이없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그 일을 추진할 때 원장이 누구셨습니까? 아, 이름은 기억 못하셨습니다. 성씨가 뭐였습니까? 갑작스레 얘기하니까 생각을 안 나고. 예, 괜찮습니다. 뭐 예. 오래된 일이니까요. 예. 기억은 안 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선된 분은 생각이 납니다. 네. 정의원 원장님. 아, 맞습니다. 예, 예. 그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예. 그분하고 관계된 일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분이 그, 안 하신 예, 예.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분은 성상철 원장님세요. 기억나시겠죠? 아, 그렇죠. 예, 아, 이제 예,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성상철 원장님신데. 예, 맞습니다. 그분은 2010년 5월 30일까지가 임기 만료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2010년 5월 30일이 무슨 날입니까? 6월 2일 지방선거 있기 전에도 전이고 5월 30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 원장의 임기 재개 여부는 그로부터 최소한 1, 2주일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TV 토론도 했었고 기자회견도 했었고 유세도 했었는데 그때의 서울대 분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한 것은 다 약간은 과장 아니거나 허위사실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네. 조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그 사업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추진된 것이 아니고 훨씬 그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정상철, 성상철 원장님께서 임기가 정상철 끝난 게 5월 30일이니까 정상철 끝난 게 벌써 선거 기간에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아니라뇨. 2010년 5월 30일 임기 말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철 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게 이제 추진들을 예, 됐는데. 그랬었겠죠. 아니, 그건 제가 믿습니다. 예. 후보님이 이렇게 아주 나쁘게 얘기할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상 2010년 5월 30일이 임기 만료인데
임기 만료된 분을 놓고 이런 걸 추진하겠다라고 계속 발표했던 것이 허위다 이 얘기죠.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사만의 초록길에 대해서 지식인은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대한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반대한 시민이 더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세 분께 드렸던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께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내가 왜 제천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강조할 수 있는 마지막 맺음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께 30초씩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주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맺음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나름대로의 토론회를 잘 지켜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제천시는 지방자치 5기를 지나면서 6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천시는 원주 충주에 비해서 많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억이 투자될 민선 6기는 예산과 지방세 687억 정도 걷어가지고는 해명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시민복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근규 후보께서 마지막 외진말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제천에는 이제부터 갈등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좀 극복되고 통합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천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 때 현혹시키는 얘기에 속지 마시고 이번에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저 이근기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명희 후보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14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이끌어갈 그런 적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남을 비방하거나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정을 이끌어갈 사람은 무엇보다도 경험과 검증된 능력을 가진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세 분의 후보자 열띤 토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죠. 이상으로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본투표는 6월 4일에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